백스테이지한테 10위부터 3위까지 순위입니다. 산타 공인 무대 위에 섹시킨 산담비의 눈물이 주르르기 10위. 9위는 무결점 방송 버클 그룹 노래 사실 못한다. 소녀 팬들을 설레게 하는 비욘세의 걸어본다가 8위. 7위는 가창력과 퍼포먼스를 모두 갖춘 8강 및 에일리의 보여줄게. 무한상승세 이하이의 1,2,3,4가 6위. 하얀 눈이 잘 어울리는 노래죠. 5위는 준일의 나쁜 사람. 진입하자마자 4위에 안착했네요. 또래로 5등까지 안착을 탔던. 60초만 들으면 푹 빠지게 되는 노래죠. 김장규의 60초가 이번 주 3위를 차지했습니다. 뮤직뱅 K-찬! 어떻게든 잠들어보려 했던 샤워도 또다시 했어. 천장에 네 얼굴이 자꾸 그려지고 눈 감으면 끝나버린 우리 스토리가 담긴 책이 펼쳐지고. 넌 떠나간 후에도 날 이렇게 괴롭혀.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까지 괴로워 하게 된 건지, 내가 뭘 잘못한 건지, 우리가 왜 이별인 건지도 모르는데. I don't know what happened. Cause you're like a coffee. 난 밤새 잠 못 들고 심장은 계속 삐까. 그러다가 또 네가 너무 믿고. Like a coffee. 멀리 하려고 해도 잊어보려고 해도 그럴 수가, 어쩔 수가 없잖아. Like a coffee, 난 밤새 잠 못 들고 심장은 계속 뛰고. 그러다가 또 네가 너무 믿고. Like a coffee, 멀리 하려고 해도 잊어보려고 해도 그럴 수가, 어쩔 수가 없잖아. 이렇게 널 미워하다가도 난 함께였던 시간 돌아보면 웃음이 나와. 첫째 주 K차트 1위 후보입니다. 이승기 되돌리다. 싸이 강남스타일. 과연 이번 주 K차트 1위는? 디지털 음원 점수, 시청자 선호 점수, 방송의 시점수, 음반 점수, 그렇다면 과연 1위의 주인공은? 네, 이승기 씨 축하드립니다.